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다. 손톱에다가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누르세요, 누르세요, 누르세요. 아, 모르겠어요. XX. 어. 자, X3분의 5 하나. 이거는 저의 오래된 경험상 영향이 있다. 아,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굳이 아닌 거를 문제를 내려고 굳이 손톱에 때까지 갔다가 문제를 만드는 이유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손톱에 때라는 것은 직업하고 밀접하게 관련이지. 그게 무슨 갑상선하고 관련인데. 손톱에 때끼는 거. 그렇잖아. 손톱에 때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세차장에서 일을 한다면 당연히 끼는 거잖아. 가겠습니다. 정답은요? 5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흐름으로 맞춰도 되는 거예요. 아니, 홍남 씨 1대100 한번 나가보세요. 아, 이거 나갔었죠, 저. 아, 이거는 지금 황금 노량진 스튜디오 진짜 신선한 분입니다. 아니요. 우리 홍경민 씨가 정답을 잘 맞추셨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오면 신진대사가 증가되기 때문에 손톱 성장이 빨라지고 손톱이 좀 얇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뜨는데요. 그걸 조갑박리증 또는 손톱박리증이라고 해서 이 사이에 틈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물질이 많이 끼는 거죠. 아, 의학 지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홍경민 씨 1점으로 앞서갑니다. 네. 자, 이번 문제는 적포도주. 갑상선 암은 다른 암보다 전이가 잘 된다. 아. OX.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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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잘 안 된다, 그러면. 네, 다 왜? 다 X예요. 잘 된다라기 보다 잘 안 되는 거. 저는 이게 착한 암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전이가 잘 된다면 그건 결코 착한 암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전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아니, 아까 그 손톱에 유추한 것처럼 착한 암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굳이 문제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 문제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에서는 그것 때문에 오를 누르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X입니다. 수가 있어요. X입니다. 야, 뭐야. 정답을 해야지. 정답을 해야지. 난 내가 X라는 줄 알았어. 정답을 해야지. 깜짝 놀라죠. 아주 당연할 수가 없어. X였습니다. 자. 이런 지식으로 맞힌 겁니다. 치즈라뇨. 치즈하고. 갑상선은 사실 전이가 잘 안 된 암이 맞고요. 저희가 연구를 한 8,80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12명 정도에서만 장기전이, 그러니까 갑상선 여기 있는데 다른 뭐 대장이라든지 뭐 유방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는 12명 정도. 굉장히 적죠. 예, 예. 그러니까 우습게 볼 수도 있겠네. 아니,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얕잡아볼 수도 있고. 진단 기술이 뛰어나서 아주 초기에 발견하기 때문에 초기라는 게 곧 전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이가 없는 그런...